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종합 부동산세 교재는 거기에 종부세. 종합 부동산세다. 종합 부동산세, 그죠? 이거는 재산세입니다. 아마 재산세와 같다, 그죠? 재산세. 자, 이거 비교해 볼게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죠? 응? 주택, 또, 응?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그죠? 과세 대상. 요 토지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한다 그러잖아, 그죠? 무슨 과세? 응? 분리과세, 또 뭐 있죠? 별도 과세, 또 종합과세 있죠, 그죠? 요리 있다, 그죠? 요렇게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 요래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에서 요거 주택하고 토지, 그죠? 요거. 토지 중에서 뭐죠? 별도하고 종합하고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알겠죠? 그 종부세 대상, 이거는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은 이제 그럼 종부세 이제 대상 나왔잖아, 그죠? 주택, 그렇죠? 하고 요거 토지, 알겠죠? 요 토지 중에서 요거다, 그죠? 별도하고 종합이다. 요게 과세 대상입니다. 알겠죠? 주택은 얼마 초과하면은 종부세 과세 되죠? 네? 9억? 6억이지. 그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그죠? 주택. 요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10억짜리다. 10억이 짜리면은 6억을 기준해서 6억까지는 무슨 세? 재산세. 요걸 부과하고, 알겠죠? 6억 넘는 부분, 여기 뭐죠? 종합부동산세. 알겠죠? 여기 종부세다. 이렇게. 알았죠? 재산세, 종부세. 그러니까 6억 넘는 부분. 여기 종합부동산세죠, 그죠? 그러면 요 주택은 6억 초과분, 6억 넘는 부분이다, 그죠?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요게 종부세 과세 대상. 별도는 얼마죠? 80억. 요거는 80억 초과분. 종합은 얼마죠? 5억 초과분. 알았죠?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요게 이제 6억 초과분이면 4억이잖아, 그죠? 이게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금년도 몇 프로죠? 그렇지, 85%. 작년은 80%, 올해는 85%입니다. 내년은 90%. 알겠죠? 95%. 매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얼마 되니까, 그죠? 85%.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5%다. 알았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주택은 최저 0.5에서 2.7%. 5단계로 되어 있다.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요거는 5단계.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 거 아세요? 5단계다. 그죠? 요거는 0.5에서 0.7. 요거는 1에서 3%.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알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한 우리 종합 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해서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알겠죠? 요거는 자진 신고 납부입니까? 고지서가 발부됩니까? 고지서.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 누가 고지서를 발부하죠? 누가? 세무서.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부한다. 그죠? 세무서. 예, 요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 요게 원칙.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추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거.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요 주택이 있는데 요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이 있다. 제외. 첫째, 무슨 주택? 임대. 그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임대주택. 또 하나 있다 그죠? 뭐죠? 기숙사, 숙소. 알겠죠? 숙소. 요 숙소라든지 뭐 어린이집. 알겠죠? 뭐 요양시설. 이런 거, 문화재 주택 이런 거는 제외. 세 번째,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었다 아직 분양 못한 거 있죠, 그죠? 요 미분양 주택도 부과 안 한다. 요거는 몇 년 동안? 5년간. 5년간만 부과 안 하고 5년이 지나면은 세금 내야 됩니다. 5년간만 부과 안 한다. 하나 더 있죠, 그죠? 하나 더 뭐죠? 별장. 요 별장도, 요 별장은 이제 재산세에서 4% 과세했잖아. 그래서 부과 안 한다. 알았죠? 요거, 종합 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요거 범위 요거요. 기억하셔야 되고. 알았죠? 또 하나, 요거. 요것도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요거요. 그죠? 1세대가 1주택,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죠?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 혜택. 혜택을 주는 어떤, 첫째, 요 기초공제가 3억. 해주죠, 그죠? 3억. 우리가 6억을 초과분이라 그랬잖아, 그죠? 만약에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다. 10억짜리면은 6억 초과분이니까 6억을 빼고, 그는 1주택자라면 이거 또 3억 또 빼준다. 이렇게 3억. 그죠? 그럼 1억만 남잖아. 그죠? 요때는 4억이고 1억이잖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1주택자는 기초공제를 3억 해준다. 알았죠? 그는 1주택자는 결과적으로 6억이 공제되고 3억 공제되니까 9억이 공제되죠. 알겠죠? 9억. 그 다음 두 번째, 연령별 공제가 있다. 그죠? 그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면은 세금을 10% 공제해 줍니다. 10%. 알았죠? 65세 이상이면은 몇 프로? 20%. 70세 이상이면은 30%. 알았죠? 요거는 세액 공제, 세금. 요거는 기초 공제. 알겠죠? 요거는 세금을 공제해 준다. 알았죠? 세금에서. 세 번째는 보유 기간 있죠. 그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몇 프로? 20%. 세금을 또 20% 공제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몇 프로? 40%. 15년 이상 보유했다. 몇 프로? 50%. 요게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알겠죠? 요게 신설됐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공제는 중복 공제 해준다. 중복.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공제는 우리가 중복하여 공제해 줍니다. 중복 공제를 해주는데 그럼 최대 몇 프로 해줄 수 있죠? 최대 하면 80%잖아. 근데 한도가 얼마? 70%. 알겠죠? 해주되, 중복 공제 해주되 최대
한도는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0% 한도다. 알았죠? 70%만. 그냥 80%까지 안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최대 70%미래. 알겠죠? 그죠? 이런 거, 그죠? 원래 처음 생겼습니다. 원래 신설된 거죠. 그죠? 요것도 신설됐고, 요것도 신설, 새로 나왔다. 요런 게 바뀌었죠. 빨간 요거 해놔. 요게 바뀐 겁니다. 요것도 바뀐 거고, 그죠? 원래 개성된 거. 알겠죠? 아, 예, 원래 개성됐어. 예, 0.5에서 2.7. 자, 그리고, 여기서 그죠? 그럼 요날까지 물론 이제 세금 안 내면은 뭐가 될까요? 가산금이지. 그죠? 3%.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다. 그죠? 6월 1일 바로 요 직전에 뭐 집을 팔았거나 땅을 새로 샀거나 해서, 그죠? 아직까지 말하면 명의 변경이 등기부상 이전이 안 됐다. 그러면은 고지서상의 실제와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자진 뭐도 한다 그랬죠? 신고 납부. 알겠죠? 예외적으로 요거 인정해 준다. 그죠? 자진 신고 납부도 인정한다. 알았죠? 신고 납부. 요거는 원칙은 요거. 요게 예외다. 알겠죠? 예외. 예. 원칙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원칙은 뭔데? 보통 징수인데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해도 된다. 그죠? 재산의 변동이 있는 자에 한해서. 알았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재산에 변동이 있는 자가 신고 납부를 한다 해놓고, 자기 신고 납부 했는데, 신고 납부 했다나, 그죠? 했는데, 그 세금을 만약에 과소, 적게 신고했습니다. 적게, 실제보다. 그럼 이때는 가산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자기가 내 알아서 할게 해놓고 나서, 그죠? 신고를 하면서 100만원짜리인데 실제는 뭐 50만원만 신고했다. 그럼 적게 신고했잖아. 그 가산세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붙여야지. 그게 작년에 나왔어요. 안 붙인다 이랬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야. 당연히 붙여야지. 그죠? 신고 안 하면, 그죠? 요거 안 했으면, 과신고 했으면은 당연히 가산세 나와야 되잖아. 이게 또 어렵다. 문제 어렵다. 다 틀렸습니다. 아니, 신고 납부가 했으니까 가산세는 맞지. 그죠? 근데 이건 상식이잖아. 그죠? 저희 하기도 해놓고 나서 적게 신고했으면 가산세 붙여야지. 여기 상식 문제, 여기라. 한 문제 나오면 여기 나왔더라고, 작년에는. 그래, 문제를 보면은, 기본만 되어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기본만 되어 있으면은. 알겠죠? 세법은 특히 기본, 세법은 요, 기본만 되어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데, 그 이 세법이 이제 왜냐, 좀 쉽다 보니까, 그죠? 내용이. 보면 알잖아, 그죠? 알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 안 하니까, 잘 답을 못 맞췄지. 조금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잖아, 그죠? 자, 일단은, 요렇게 이제, 정리, 자, 이제 마무리 하나 더 남았네. 뭐냐면 요거, 그죠? 요 6억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런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도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죠? 요 집은 5억짜리고, 배우자도 5억짜리다. 부부잖아. 그러면 이 집은 전체로 봐서 한 세대로 봐서는 10억이잖아. 그죠? 합산하면은 10억이면은 종부세 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은 5억이니까 6억이 안 되죠. 안 내잖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럼 6억 기준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걸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죠? 아, 요거는 따로따로. 알겠죠? 요걸 우리는 세대별 합산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개인별 합산. 개인별. 남편이 가져온 요거 집이 두 채 가지고 있다. 합산해야지. 당연히. 그죠? 자기, 그죠? 남편.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별 합산. 요 말이 나와야 돼. 요 말. 개인별 합산. 세대별 합산한다.
가만 틀립니다. 알겠죠? 부부 합산한다. 틀립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법인은 법인별. 법인별이랍니다. 법인별. 그러니까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이건 안 봐도 좋은데 기로는 들으세요. 알겠죠?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죠? 서울 본점 건물은 5억짜리고 부산 지점 건물이 5억짜리 있다. 이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죠? 아, 그죠? 주택 5억이면 합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법인 본점 따로, 지점 따로. 알겠죠? 개인별, 법인별. 이래죠, 그죠? 그 다음, 요거, 상한제가 있다, 그죠? 작년에 냈던 세금에, 작년에 내가 얼마 냈는 세금이 100만원 냈다. 올해는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 300만원 나왔더라. 이거 다 안 낸다, 그죠? 작년에 냈던 세금에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0%. 그죠? 상한선 50%.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았죠? 50%.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자, 요거 물납 됩니까 안 됩니까? 물납 됩니까 안 됩니까? 물납은 안 되죠. 물납 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무슨세? 재산세. 그죠? 분납은 되죠. 얼마 초과할 때? 예, 250만 원. 요게 또 바뀌었죠, 그죠? 올해부터. 알겠죠? 250만원입니다. 알았죠? 250만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다. 기간은 몇 개월? 6개월. 알겠죠? 예. 끝났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연애용. 여기에서 한 문제 아니면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 그게 요거. 요거 나올 때, 그죠? 과세 대상. 주택, 토지, 요래 나올 때, 요 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요 말 대신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배웠잖아. 그죠? 요거 할 때. 예를 들어서, 그죠?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 무슨 세? 안에 있어, 막. 종합이잖아. 그럼 종합은 과세 대상이잖아. 그러면 도시 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잖아. 분리과세니까 아니죠. 여기 들어가잖아. 별장은 아니죠. 제외잖아. 그죠? 그래, 과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상가 건물의 토지는 과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상가 건물의 땅은 별도잖아. 별도니까 과세 대상이지. 그 다음에 농사짓지 아니하는 휴경지. 휴경지는 무슨 과세? 종합이죠. 과세 대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 과세 대상 하나. 그 두 개 나올 수 있다. 하나 아셔야 돼. 알았죠? 그죠? 여기 있어. 요거. 요거 구분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요게 끝났다. 종부세. 그 뭐 책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 보면 다 안 돼, 뭐. 내용. 요거 뭐 내용 딴 거 볼 거 뭐 있어, 이거. 그죠? 그, 약간 모양만 약간 다르지, 뭐. 책 모양. 그죠? 요거 똑같은 건데,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자. 주택 얼마? 6억.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 요걸 기준 금액이라 합니다. 알겠죠? 기준. 6억. 80억, 5억. 1주택자는 9억이잖아. 기초공제 3억이 있으니까. 그죠? 9억 되는 거. 결과죠. 그죠?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85%다. 하나 아세요? 알겠죠? 예, 85%. 요거는 기억해야 돼. 요거.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만, 요거는 아세요. 예. 주택은 0.5에서 얼마? 2.7. 알았죠? 0.5에서 2.7. 6월 1일 기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죠? 고지서가 발부된다. 누가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세무서장이 발부한다. 세무서에서. 문을 안 내면은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진 신고 납부했는데 만약에 과소 신고했다, 당연히 가산세 부과된다. 그죠? 요 주택에서 제외되는 거, 무슨 주택? 임대주택, 기숙사, 숙소. 이 집이잖아. 그죠? 미분양 주택 5년간, 그리고 별장 요거는 제외. 1주택자 기초공제 3억 해준다. 그죠? 그리고 요새 요 공제 있다. 10%, 20%, 30%,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0에서 50%인데 중복 공제 해주는데 뭐 최대 80%잖아. 그죠? 그렇지만 한도가 얼마? 70%가 한도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되는데 얼마? 250만 원. 몇 달 동안? 6개월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20% 부가세 붙는다. 그죠? 여기에 부가세가 20% 붙는다. 여기 무슨 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요거 우리는 부가세를 하죠. 그죠?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는 20%,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그죠? 이상. 자, 이제 외우세요. 외우는 것도 없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서. 자, 여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10억짜리 대해서, 그죠? 6억을 공제해주고 나면은 4억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면은 여기 얼마 되나 이라면은 3억 6천만 원이죠. 아니지. 3억 4천만 원이죠. 그죠? 10억짜리면은 6억 빼고 85% 곱하면은 3억 3 맞잖아. 여기에다가 세금, 알겠죠? 이게 예를 들어 0.5%, 6억까지 0.5%거든요? 그러면은 3억 4천만 원에 0.5% 곱하면은 납부할 세금이 170만 원 나옵니다. 알겠죠? 요게 170만 원 내야 되잖아. 그죠? 요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 다 내는 거 아니잖아. 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요 주택 10억짜리에 대해서 우리 무슨 세 냈죠? 전세 내놨잖아. 그죠? 재산세. 요걸 우리가 지금 재산세 내놨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재산세 냈는데, 지금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요 넘는 부분, 요것도 무슨 세 내라 그러죠? 종부세 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재산세를 냈는데, 냈는데, 그죠? 또 6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내셔야 하는 거, 요 부분이 중복되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두 번 내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재산세 냈는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공제해준다.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요 부분. 그래서 요 산출된 종부세에서 빼기 무슨 세? 재산세 빼줍니다. 요거, 요거, 요 부분. 알겠죠? 요걸 빼준다. 알았죠? 그래, 항상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요게 금액을 계산하고 나서 끝에 빼주는 게 하나 있다. 무슨 세? 재산세 빼준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그게 뭐다? 요거다. 요거, 요거. 알았죠? 뭐, 계산하라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세요 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 요거 빼주는구나. 얼마 돼? 요거 빼주는구나. 알겠죠? 요 부분. 아, 그래서 항상 종부세계에서는 끝에 빼기 뭐 해준다? 재산세.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재산세 빼준다 하는 거. 알았죠? 요 재산세는 6억 넘는 재산세. 알겠죠? 6억 초과 재산세를 빼준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얼마인지는 몰라도 되고. 요거 계산하고 요래 계산합니다. 요거 10억에 대한 재산세 계산하고 6억 재산세 계산해서 빼면 되죠. 거기 차액. 10억에 대한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 나왔다. 6억에 대한 재산세가 만약에 70만 원 나왔다. 그럼 빼면 얼마? 30만 원이잖아. 그거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은 그래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뺀다 하는 거 말씀하세요. 돼요. 알았죠? 자, 종부세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등록세 할 겁니다.